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일곱 번째 수능 어법풀이, 수능 객관신용어법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말하는데요. 자, 이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에는 여러분이 시험에서 자주 보게 되는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하겠느냐, 아니면 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겠느냐 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She, 그녀는 wished, 바랬다, 뭐를요? To become, 되기를 바랬다. 뭐가 되기를 바랬죠? An actress, 여배우가 되기를 바랬다. 자, wish라는 동사는요, 어떻습니까? 네, 좀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wish 다음에 명사가 와서요. She wished for success. 이렇게 wish for 명사가 오기도 하고요. 그녀는 성공을 바랬다라는 것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he wished 다음에 지금 위에서처럼 to 부정사를 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wish 다음에 to 부정사를 취해서 목적으로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she wished him 네 to be succeed. 이렇게 wish 목적어 to 부정사 형태로 오형식을 이루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했다. 원투보다 좀 강렬한 소망이고요. To be succeed. 오, to be가 아니죠. To succeed입니다. To be successful. 네, 선생님이 잠깐 오해를 했네요. To succeed. 그가 성공하기를.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망했다. 무엇을요? 그가 성공하기를. 자, 이렇게도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날이 추워지겠죠. 다시 더위가 한 차례 갔다가 그럴 때는 뭐를 씁니까? 네, 크리스마스 날 우리 분이 하는 거 있죠. She wished me a Merry Christmas.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그래도 시간이 훌떡 지나갈 겁니다. 곧 중간고사 치르고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 치르고 여름방학 지나면 쌀쌀한 가을 지나서 2학기 중간 그러고 나면 금세 또 2학기 기말고사 되겠죠. 자, 이렇게 취하고요. 그리고 또이 위시트라는 녀석은 나중에 가정법에도 나오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위시 뒤에는요, 이렇게 대절을 취해서요. Well, she wished that, 뭐죠? She were healthy. 그녀는 건강하기를 바랬다. 뭐, 이게 위시트가 됐든, 위시즈가 됐든, 그 소망하는 시점과요.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시점이 같을 때 가정법 과거를 쓰고요. 그리고 또 보통 she wished that she had been healthy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녀가 바랬던 요 소망 시점보다 더 전에 건강했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바랬다라는 표현으로 쓴답니다. 그래서 wish 다음에는 이렇게 대절이 대시 생략되기도 하는데 올수 있고요. 자, 물론 want 같은 것도 원하다는 원하던데 want는 대절을 뒤에 네, 달고 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wish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겠지만 부정사는 보통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기하는데 10중8구는 대부분 앞으로의 것을 뭐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명사는 조금 과거지향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좀더 투부정사의 하나의 성격을 보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좀 세부적인, 구체적인, 세부적인 거, 그러한 것을 다룬다면, 동명사는요, 네, 보통 보편적인 것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과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거.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의 동명사가, 그죠? 진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I have to put up. 나는 연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선생님이 오캠이라는 쉐어웨어를 썼는데요. 이거 지금 성능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스트 중이고요. 자, 그래서 나는 뭐 해야만 했다? Have to put up. 자, put up 그러면 연기하다, 미루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나오죠? 네, buying 동명사가 나옵니다. 뭐를요? The PC, PC personal computer 구매하는 것을 연기해야만 한다. Until our finance, 우리의 재정이 better, 더 좋아지기 전까지, 좋아질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풋오프의 목적으로 buying이 쓰이는 겁니다. 자, 선생님, 그래서 이
과거에 연애 박사라 그랬죠. 387명에게 한 번도 차인 적 없이 다찰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풋오프는 연기하다 미루다 ING를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1번입니다. She, 그녀는 admitted, 자, 인정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뭐를요? Having picked up, 꽃을 꺾었던 것을, the flowers, 그죠? 꽃을 꺾었던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admit, ing, 역시 동명사고요. 인정했던 것보다 더 전이니까 이렇게 having picked up을 썼지만 동명사에 과거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picking up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112번이요.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는요, is expected, 기대되어진다. To be successful, 네,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뭐요? expect라는 동사가 물론 목적어를 취할 때도 to 부정사를 이렇게 목적어로 취하지만요, 어떻습니까? 아, 네, 영 전환이 됐네요. expect는 목적어 뒤에 오형식 구문으로도 쓰여서 expect가 나오고 나면 네,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네, 목적보어로 역시 to 부정사를 취합니다. 아마 이 오캠 같은 경우는 촬영하는데도 시간 제한이 없는 관계로 네, 선생님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to 부정사 이것이 목적보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동태가 가면 이 목적어인 the project가 앞으로 오고요. 그래서 be expect가 수동태가 되고 to 부정사는 목적보가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기획은 그래서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고맙다는 표현을 할 때, the professor, 그 교수님께서는 mentioned, 언급하다. 고맙다고 할때뭘 합니까? Don't mention it. 기억나죠? 네, mentioned도 역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Having finished the report. 그 교수님께서는 바로 보고서를 끝냈던 것을 언급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mention 뒤에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자, 그 다음에 the child. 그 아이는요, practiced. 연습을 했다. 역시 practice, 실행하다, 연습하다, ing 목적어를 취합니다. 타이핑하는 것을 with three fingers네요. 아, 세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는 것을 연습했다. 이렇게 되죠. Because of injury. 아, 부상 때문에. 그래서 다쳤기 때문에 세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는 것을 연습했다. Practice 역시 ing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자, the student, 그 학생은요, manages. Manage to 그러면 가까스로 뭐뭐 했답니다. The problem 그 문제를 가까스로 풀어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일상에서요 보통 뭐 이렇게 could를 쓸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could solve를 하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건 그 학생은 원래 그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풀었다라는 느낌이라면요. 이거는 네 하다 보니까 아주 막 고생 끝에 가까스로 풀어냈다. 하다 보니까 해낸 거지, 원래부터 할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He could escape. Well, he could escape. 어디서요? From the fire. 그는 화재로부터 탈출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그는 하다 보니까 간신히 화재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럴 때 manage에 과거형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쓰면 이것이 네이티브들이 들을 때도 아, 문맥상 그렇구나. 간신히 화재에서 탈출했구나라는 문맥이라는 거. 네, 이건 뭐 시험하고는 관련은 없지만요. 의사소통에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6번은요. Imagine, 상상해봐라. 동사 원형. 최근 수능 3년 연속으로 또 아, 선생님이 자꾸 클릭을 요 바탕화면에 글씨 쓰기 프로그램 대신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상상해라. 동사 원형입니다. 최근 2014-15 수능에 주어와 동사 자리에 준동사를 밑줄 쳐놓고 틀린 걸 찾아라 하고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건이 명령법이 주어 없이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상해봐라. 뭐를요? Building a wonderful house. 멋진 집을 짓는 것을. For yourself. 너 혼자서. 그래서 imagine의 목적어 동명사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117번은요. I don't care. 네, 21. I don't care. 네, 그렇습니다. Care는요. To keep.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역시 취합니다. 그래서 my job, 나는 내 일자리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럼 요쯤 해서요, 일단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네, 앞자를 따가지고 where, pm, cd 이렇게 했었는데요. where 네, WHERE이지요. Where? PM. 제가 푸하하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푸하하 몬스터라는 그러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CD가 네, 있었죠. 우리의 러브스토리 잉글리시 주인공인 똥원이가 푸하하의 한정 CD를 30만원짜리 CD를요. 네, 프리티 여자친구한테 사줍니다. 그런데 그 프리티 여자친구는 푸하하 몬스터의 보컬인 네, 김용환 보컬에 푹 빠져가지고요. 더 이상 똥원이를 만나주지 않고 그때부터 맨날 푸하하 몬스터만 따라다닙니다. 얼마든 똥원이가 이 푸하하 몬스터 CD를 숨겼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맨날 프리티가 투덜투덜 되더라 하는 겁니다. 네,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것들. 보통 미래지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편하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성입니다. 자, 그러면 W는요? 네, want, 원하다일 때입니다. want, 네, 뭐뭐 하기를 원하다. wish to, 아까 했죠? 뭐뭐 하기를 바라다. 역시 희망하다, hope to가 있습니다. 뭐뭐 할 것을 희망하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expect to,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자, re는요, fuse to, 뭐뭐 할 것을 거절하다. 자, expect to, where. 이는요, 하나가 더 있었네요. 이 위가 한꺼번에 붙어서군요. 네, 선생님이 착각을 잠깐 한것 같습니다. respect to. 여기서는 refuse to가 되겠습니다. 뭐뭐 할 것을. 그 다음에 이제 plan to 있고요. 뭐뭐 할 것을 계획하다. promise to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 자, 그리고요. 푸하하. 아까 hope to 했죠? 푸하함. where PMCD였죠. 선생님이 푸하하에 만취돼서. 자, mean to 그러면 뭐뭐 할 것을 의도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뭐 할 것을 의도하다는요. 네, intend to. intend to와 네,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re, 좀 전에 나왔던 뭐뭐 하고 싶다, care to.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을 결정하다, decide to가 되겠습니다. decide to, 또더 있죠. decide 말고도, 네, determine to,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요, 네, reserve, 그거는 또 R에 가서 걸리네요. 네, R에 걸리는 reserve. 결심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reserve. 네, 결심하다. 물론 풀다,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reserve 뭐뭐 할 것을 결심하다 그럴 때 투부정사 취하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매일 where, pm, cd 투덜투덜 하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똥원이가 네, 알려주죠. 요즘은 LCD 시대입니다. 그죠? 물론 LCD보다 더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죠. learn to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뭐뭐를 알게 되다. 자,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녀석들이 있고요. 뭐 추가로 종종 나오는 게 afford to 같은 것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뭐를 살 형편이 되다, 뭐뭐 할 형편이 되다 할때 이렇게 투부정사를 자주 취하는 동사로서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명사를 또 목적으로 취하는 게 있겠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14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먼저 선생님이 어떻게 387명의 여자에게 차이지 않고 찾는지.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일 것 같은 날 먼저 차는 거죠. 자, 차더라도 쿨하게 찹니다. 어떻게요? 네, 먼저 제목부터 달아보겠습니다. 타동사는 타동사인데 뭐를요? 아,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즐거웠어.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지.
너는 상상도 할수 없겠지만, 우리 부인하지 말자. 부인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 처음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볼까도 했어. 조금 전에 나왔던 연기시키다죠. Put off, postpone입니다. 딜레이 같은 것도 이제 지연시키다 이런 거고요. 하지만 포기했어. Give up. 이제 실행에 옮길까 한다. 실행에 옮기다. Practice죠. 실행하다. 연습하다. 자, 내가 제안을 하나 할 테니 suggest입니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Mention이지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보면 서로 피하기로 하고 avoid. 우리 신경 쓰고 살지도 말자. Mind. 우리 이제 그만 stop. 끝내자. Finish. 자, 이럴 때요. 이럴 때 여자 눈에 이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정에 끌리지 말고 quit. 스탑하고 비슷한 겁니다. 나가되 나가면서 행여라도 나를 다시 찾는 모험은 걸지 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잉 하고 울게 되죠. 자, 반대로 여학생들이 또는 여자들이 남자를 찰 때도 같이 이런 표현을 쓸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남자라서 지금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들으면 자기가 찰나고 나왔다가 차이게 되는 상황이니까 억울하겠죠. 잉 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녀석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거는요.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기 때문에 뒤에 마치 투부정사가 올 것처럼 착각하기 쉽고, 역시 뭐뭐 할 것을 고려하다기 때문에 이 녀석 마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에 오히려 빈도수가 더 자주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설명을 했으니 이제 쭉쭉 그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should practice. 그녀는 연습해야 한다. 뭐를요? Driving carefully. 주의 깊게 운전하는 것을. 자, 119번은요. It took her. 그녀에게 6 months. 6개월이 걸렸다. To read a book again. 그 책을 다시 읽는 것은. 자, 여기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는데요. It 다음에요. It takes라든지, 지금 과거에 took라든지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요. 뭐요? 뒤에 투부정사를 취합니다. 그래서 it가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로 보는 학계도 있고요. it를 상황에 비인칭 주어로 보고, 네,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 하는 표현으로 상황이 시간이 걸리다, 무엇무엇을 필요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건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거지 절대 동명사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6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거는요. 요걸 또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위에 문장 같은 경우는 her가 먼저 왔는데요. 이번엔 6 months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It took 6 months. 그럴 때요, 요 her 앞에요. 뭐가 하나 달라붙죠? 그렇습니다. 보통은 임의상의 주어라고 하는 그녀가 그 책을 다시 읽는 데는. 그래서 순서가 시간이 앞에 나올 때 for 목적어 투부정사의 형태가 된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그 밑에 거는요, 사람을 주어로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필요로 했다. 6개월을 뭐 하는데요? 자, took. 뭐뭐 하는데? 투부정사라고 어울린다는 겁니다. The book again. 그 책을 다시 읽는 것에 6개월을 필요로 했다. 자, he made up his mind. 자, 역시 투부정사인데요. The wise woman. 그는 그 현명한 여자랑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빼먹은 determine, 요거, decide, 결심하다죠. 그리고 reserve, 요세 녀석이 다 결심하다인데요. 이거를 수거로 나타내는 것이 무슨 표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make up, 소유격, mind를 쓰더라도 역시 무엇무엇에 결심을 하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사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요거고요. 그는 결심했다. 그 현명한 여자랑 결혼할 것을. 자, 122번은요. 선생님께서는 사용하신다. Uses the movie script. 영화 대본을. 자, 뭐 하는 데 사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To look for.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가 되겠습니다. Human's mind.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즉,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네, 부사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조동사 목적어 다 있었죠. 자, 또 나오네요. It took him 그에게 3 weeks 3주가 걸렸다. 뭐 하는데? To make his desk himself 자기가 직접 책상을 만드는데. 자, 여기서 아까 기억납니까? It took him 3 weeks 요 순서를 바꿀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3 힉스를 먼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4가 붙고 힘이 달라붙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힘 3 윅스를 3 윅스 4 힘 이런 식으로 순서 바꾸면 4가 나온다. 그 표현이 한번더 나옵니다. It takes about 30 minutes. 네, 시간이 대략 30분이 걸린다. 뭐 하는데요? To look for, 찾는데요.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인터넷 상에서 그 정보를 찾는 것은 대략 30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he gave up. 그는 포기했다. 와호! 선생님, 아까 뭐안 했나요? 자, 포기했어. gave up. 그리고 요것과 동의어는요? 네, abandon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포기하다, 단념하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역시 give up 다음에도 ing를 취해서요. 그는 단념했다. 뭐 하는 것을요? 네, persuading, 설득하는 것을요. her friend, 그녀의 친구를. 그래서 그는 단념했다, 설득하는 것을 그녀의 친구를 이렇게 되겠고요. 자, 126번은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도 나오긴 했을 텐데요. What do you say to ing? 이건 수거처럼요. 뭐뭐 하는 것은 어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화에서 what about 다음에 ing 나온다거나 또는 how about ing 나온다거나 또는요, 네, what do you think of 뭐뭐 하는 것은 어때? 이렇게 ing 나온다거나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why don't you 이렇게 또쓸 때는요, 어때요? 네, 동사 원형을 또 쓰죠. So what do you say to는 아래에 있는 것들처럼 ing를 취해서 looking up, 뭐 사전 같은 거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a dictionary, 사전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제안의 표시입니다. What do you say to ing?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어법 문제 풀이, 수능 객관식 문법 13, 14, 그 일곱 번째 시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투가 전치사로 쓰인 또 ing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복습이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크게 한번 웃으면서 하루를 힘차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푸하하.